나 지금 라이브 하고 있어, 유연아. 아, 진짜. 하이! 하이, 하이! 우리 애들이 오고 있어요. 오늘 모델 같았어. 고마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수아, 모델 같네, 지금. 고마워. 드림 캐쳐. 동이 뭐라고? 먹었다고? 햄버거 먹었어. 먹었어요. 동이 먹는 거 보니까 나도 햄버거 같은 거 먹고 싶어가지고 샌드위치 시켰잖아. 오늘 너네 둘이 진짜 멋있더라. 진짜 모델 같았어. 유연이랑 돌아갔는데 옷 스타일이 너무 다르게 입어가지고. 아니, 근데 잘 어울렸어. 다행이다. 흰색 셔츠 이쁘더라. 오랜만에 선우정 같은 경우를 해가지고. 아, 진짜? 네. 옆자리였어요. 인사드렸어? 네. 오, 떨렸겠다. 사진도 찍었습니다. 선배님. 오, 런웨이 올라갔어야 했는데. 맞아, 맞아. 아, 진짜로. 근데 모델분들 진짜 너무 멋있었어요. 너도 멋있어. 제가 못하는데. 봤어? 안녕. 가연이. 가연이 오늘 인기 만점이었겠는데? 어. 가연! 아, 팬분들이 염색했어! 근데 그 블루카펫 없고 옆길로 들어가가지고 다들 급하게 이렇게 사진 찍어주고 인사해주느라 좀 정신없었어. 아, 비 와서? 아. 비 와서. 아, 진짜 딱 나 들어갈 때 비오는겨. 그니까 좀 속상했지만 괜찮았어요. 썸녀들이 되게 반겨줬어. 아니, 너가 오늘 한 3시? 3시였나? 3시쇼. 근데 내가 3시 운동이었거든. 근데 차 타고 가는데 비가 엄청 쏟아지는 거야. 맞죠. 그래서 가연이 그 포토 어떻게 서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안에서. 아, 안에서 했어요. 라이브 중이에요, 언니. 아, 머리색 하늘색 한 건데 오늘 머리 한번 감았다고 조금 빠졌어, 이렇게. 너무 잘 어울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진짜 잘 어울려. 어제 가연이가 쌩얼로 왔거든요? 근데 진짜 잘 어울렸어. 나 근데 너무 이런 파란 계열 처음 해가지고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아, 나 다시 빨리 색 바꿔야겠다 했는데 지희 언니가 괜찮아, 잘 어울리는데?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조금 용기를 얻었습니다. 거기 쇼 보러 오신 분들 중에 외국 분들도 계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머리가 밝은 사람이 혼자여가지고 너무 신기했나 봐요. 혹시 Can I take a picture? 이래서 뭔가 패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머리 그런 것 같아. 유니크하잖아요. 완전. 바다 요정. 오, 바다 요정. 이거 월병? 이거 그 우리 중국 팬싸 갔을 때 호텔에 한 박스씩 있었어요. 준비해 주셨었나 봐. 그래서 나 열심히 챙겨왔지. 맞아, 중국엔 추석 때 월병을 먹는대요. 아이스크림 더 만들어 봤어, 가연이? 아, 아니요. 그린요 맞대. 언니 입 부러지겠네? 이스탄불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나 처음 가요. 완전 우리 내일 가잖아요. 나 너무 기대돼요 지금. 짐 그리고 싸야 또, 돼. 야외 무대잖아. 어떡해. 어때요 지금 이스탄불 날씨는? 비슷하던데 찾아보니까 한국이랑. 근데 한국이 지금 뭐라고 해야 되지? 가을이 올랑말랑 약간 밀당을 하는 시기거든. 밤에는 좀 시원하잖아. 선선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공항 패션으로 뭘 입을까 지금 고민을 엄청 많이 하고 있단 말이야. 멋있다. 근데 지금 가을 옷을 꺼내기엔 날씨가 핫해. 더워. 낮에는 더워. 그래서 약간 웜한 컬러를 입기엔 이번까지는 약간 여름 시즌에 옷을 입고 남미 때쯤부터 약간 웜톤 계열의 옷을 입고 갈색, 다시 갈색을 꺼내서 베이지. 오늘 차 타면서 이렇게 오는데 사람들이 다 반팔 입고 있더라고. 아직은 반팔 계절인 것 같아요. 진짜 낮에 30도. 아직 더워. 아, 이스탄불도 덥구나. 나 이스탄불 가서 사고 싶은 거 있잖아. 뭐? 괜찮다. 올리브유를 사려고요. 올리브유? 맛있겠다. 나도 그쵸. 사야겠다. 마트 가서 한번 사보려고요. 버진 맛있겠다. 올리브유. 맛있겠다. 브라타치 이렇게 착 발라가지고 올리브유 촤악 뿌리고 후종을 촤악 좀 더 좋으면 하몽 촤악 그래서 화이트 마이 한 잔 짠. 너무 맛있겠다, 그쵸? 그니까. 화이트 와인 땡이네. 어쭈, 시즌2 해요? 한 바퀴 돌았어요, 멤버들? 한 바퀴 돌았어. 그럼 시즌2 해? 우리? 시즌2 해야지. 지금 할 건 많아. 그쵸? 근데 한국에 붙어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 그니까. 해외판 어쭈? 해외판 어쭈? 우리 그때 우리 셋이 클라우드베이 먹었던 거 기억나지? 클라우드베이?
그 최근에 우리 아, 우리 셋이 그 와인 놀러 갔을 때 가가지고 아, 아. 딱 그 와인 클라드 베이 딱 먹었는데 너네가 어 맛있다고 했었어. 그 맛있었대. 우리 성향. 그때 진짜 오랫동안 놀았는데. 맞아 맞아. 오랜만에 그리고 그때 언제지? 팬싸 끝나고 어. 우리 팬싸 끝나고 저랑 저랑 가연이랑 동이랑 놀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 새벽 3시, 4시까지 3시까지 놀았나? 근데 그때 술을 더 마시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 다음날 동희가 일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안 됐겠다 언니. 어 진짜 더 마시면은 근데 그날 더 안 마시고 잘했어. 그러길 집으로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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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더 마셨으면 100% 다음날 어, 힘들었어. 힘들었어. 근데 약간 기분이 좋아가지고 맞아, 맞아. 바이바이 이제 어, 우리도 가야겠다. 어 연습. 어 이제 저희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이스탄불에서 봐요. Yeah.